그를 따라 대문을 들어서니 이국적인 풍경의 넓은 정원이 펼쳐집니다. 우와, 여기 사시는 거예요? 예,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경주 속 스페인 경주. 유럽의 작은 시골 마을을 연상케 하는 집. 스페인 남부의 시골 마을 론다에서 영감을 얻었답니다. 자, 여기 원목으로 만든 석가래. 유럽풍 감성이에요. 제가 신경 써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석가래. 너무 예쁘죠? 예. 자, 그리고 자, 원목으로 또 역시 원목으로 만든 격자무늬 창이에요. 이게 유럽풍이죠. 이게 남유럽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인풍.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뒤 한동안 스페인 아리에 빠져 이민까지 결심했답니다. 하나 녹록치 않은 현실에 붙잡혔다는데요. 자연 속에 있는 국가지만 예술적인 감성도 굉장히 충만한 도시예요. 그런 감성 저랑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유럽 여행을 가서 스페인에 빠져서 돌아왔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이 집에도 담고 싶었어요. 스페인으로 떠나는 대신 나만의 스페인을 만들기로 했다는 민철 씨. 집안 곳곳은 그의 손길을 거쳐 스페인 감성 가득한 지금의 집이 되었답니다. 해외 마치 내가 해외여행의 짧은 여행을 경주에서 하고 가는 느낌을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면서도 여기가 정말 스페인인가? 경주인가? 그런 느낌. 많은 이들의 로망이라는 다락방도 만들어 놓았다는데요. 자, 여기가 다락방이에요. 우와. 여기 너무 아늑하지 않아요? 누구나 꿈꾸는 에픽 로망스. 낭만 가득한 이 집에서 잠시나마 스페인을 느껴보기를. 민철 씨가 집을 갖고 나가는 이유랍니다. 소품부터 가구까지 섬세한 감성이 묻어나는 집. 오늘은 고심해서 골라본 봄맞이 커튼을 거는 날이랍니다. 고정형이라서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마법에 빠진 듯 작은 유럽의 어느 마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창문 하나도 그의 손길을 거치니 어느새 스페인 감성이 물씬. 막연히 꿈꿔왔던 그의 로망은 눈앞에 현실이 됐고 그 현실은 또 누군가의 로망이 되어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중이죠.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와? 차도 빨리 와야 돼. 미안. 빨리. 자, 여기는 우리 형님이세요. 우리 형님이시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으시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요리도 되게 잘하세요. 빨리. 하룻밤 묵어갈 이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 요리는 손맛 좋은 사촌형 담당. 감자 오믈렛인데요. 스페인어로 또르띠아 떼빠따따. 감자와 양파를 올리브 오일을 듬뿍 넣어서 한 15분 정도 푹 익혀서 계란을 풀어 거기 담아서 다시 한번 프라이팬에 굽는 거예요. 스페인식 감자 오믈렛은 물론 전체 요리인 타파스까지. 보기만 해도 스페인 가정집에 와 있는 기분.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우리만의 아늑한 레스토랑에서 한 끼 제대로 대접받고 간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스페인식 디너를 준비하게 됐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완벽한 스페인을 느끼고 맛보고 즐기고 가는 것. 민철 씨의 바람이기도 하다는데요.
그의 집에서 머물고 가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기도 하답니다. 자, 디너가 왔습니다. 우리 애기 밥 먹고 있네. 또르띠아를 빠따따스. 그리고 타파스. 이거는 치즈 샐러드. 치즈도 그냥 막 쏟아 부었어요. 와, 진짜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내가 끝에만 줬잖아. 해외 여행이 쉽지 않은 요즘. 이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는 것만으로도 비행기 타고 먼 곳으로 날아온 듯한 기분이 든답니다. 오, 맛있다. 여기 잘 온 것 같아. 요즘 해외여행도 많이 힘든데 스페인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재미있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막연한 꿈과 로망으로 시작했던 나만의 스페인 만들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네, 제가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듯이 나의 꿈과 나의 숙소를 찾는 많은 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스페인, 그쪽으로 꿈나라를 떠나지 않을까요? 오늘 밤 꿈나라의 도착지는 스페인 시골 마을일 테죠. 꿈에서라도 잠시나마 다녀오기를 바란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양평으로 갑니다. 한적한 도로 위를 달리는 샐러란 올드카를 따라가 보는데요. 또 어떤 곳을 만나게 될까? 자신만의 몽골을 만들어가고 있는 분을 만나봅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그 몽골에서 직접 갖고 온 이제 게르인데요. 오는데 한 8개월 걸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보통 전통 게르는 가운데 기둥이 있어서 좀 약간 이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기둥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서 좀 지내기 더 편하게.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골인들의 이동식 집인 게르. 몽골에서 현대식 게르를 공수받아 이제 막 뼈대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뭐 하루면 집 한 채 뚝딱 짓고요. 이제 전통 게르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이면 집 한 채 짓는 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좀 손쉽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해요. 허물고 짓기를 반복하는 유목민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집. 3시간이면 한 채를 뚝딱 지을 수 있답니다. 좀 이렇게 여행의 끝판왕이 몽골하고 인도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워낙 좀 가기도 힘들고 또 가면은 정말 자연하고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게르에 좀 관심이 좀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빽빽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의 삶을 동경해온 그에게 몽골은 광활한 자연을 느끼게 해준 꿈의 나라. 그 중에서도 몽골식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 지낸 하룻밤은 좀처럼 잊히질 않았답니다. 그 향수를 달래기 위해 짓기 시작한 게르. 쉽게 가지 못한다면 직접 짓기로 한 것이죠. 와, 이게 게르인데요? 네, 몽골 전통 게르고요. 이게 그 겉에 외피하고 내피하고 안에 양털 펠트로 되어 있어서 이제 친환경적인 재료예요. 그러니까 금속이 전혀 안 들어가고 천하고 나무하고 양털 이걸로 이루어진 이제 전통 게르입니다. 멀리 여행이라도 떠나온 듯 아파트 생활보다 훨씬 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게르에서 하룻밤. 가까운 이들과 함께 이 공간을 나누며 별장처럼 지낸답니다.
여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골 동생이 선물을 해줘서 그거를 제 개인 이제 좀 개인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쉬면서 이제 가족들 와서 좀 쉬고 하다가 이제 지인들이 이제 하루하루 좀 와서 보고 빌려달라고.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면 한국 속의 몽골은 어떤가요? 원래 요 위에는 지금 뚫려 있어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기장만 쳐놓으면은 되게 환기가 잘 돼서 너무 시원하고요. 이제 겨울에는 여기 약간 이제 그 창을 만들어 놔서 이게 당겨서 이렇게 뚜껑을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아, 요거는 그 몽골 전통 의상이에요. 기분 내는 김에 몽골식 전통 의상까지 입어보는데요. 형제처럼 지내는 몽골인 동생이 보내준 깜짝 선물이랍니다. 좀 쑥스럽긴 한데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세요. 네. 아, 옷 입은 김에 우리 몽골 동생하고 직접 내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 동생하고 직접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몽골 동생인데 한국에서 한 7년 정도 한국 생활을 해가지고. 아주 잘 어울려. 벨트를 조금 줘. 벨트를 더 줘야 돼. 벨트는 어떻게 뒤로 해야 돼? 옆으로 해야 돼? 진짜 우리 브로한테 선물을 받으니까 아주 그냥 너무 좋아. 아. 한국에서 이렇게 게리를 사용을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몽골 전통 옷이 하나 있어야 됐다 싶어서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맛있는 거 한번 먹고. 멀리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가까이 만나는 세상. 그래 그래. 들어가. 잘 가세요. 네. 오늘은 이 집에 특별한 손님이 온답니다. 태연 씨만큼이나 몽골을 그리워하고 게르 생활을 꿈꾸는 몽골인 친구.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몽골에서 먹었던 건데 이게 국내에도 이게 만들었네. 이거 호쇼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육전 같은 거예요. 몽골 사람이에요. 한국에 와서 좀 계신 지 좀 됐고요. 그래서 좀 가끔 저희 게르에 놀러 오시고 이렇게 음식도 만들었어요. 만들고. 와, 안에 입은 옷도 그러면 몽골 옷인 거예요? 몽골 옷 입고 왔는데 좋네요. 몽골 사람들 많이 입어요. 몽골 음식까지 준비해왔다는데요. 한국의 갈비찜과 비슷하다는 몽골 전통 음식 허르헉. 몽골의 넓은 초원에서 맛본 그대로의 맛이랍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몽골에서 먹던 거랑 똑같은 맛이 나요. 단박이 처음 먹어봐요. 야, 이거 처음 먹어요? 네. 이 고양이 나를 먹고 사고 싶고 근데 먹으면 못 갑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따 육기도 왔다가 들어가면 제가 보내고 있어요. 이 밤 몽골로 떠나보고 싶다면 그 집으로 초대받아 가보는 건 어떨까요?